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놀라운 행동,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을 전날 살펴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자가 되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았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순종의 바탕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랑이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평화를 느끼며 소망을 갖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 주셨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삶의 태도로 구별된다.